부끄러울 거 없고 행복한 수지 씨가 어떻게 이 24시간 공복에 도전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아, 제가요. 그 신랑을 좀 최근에 만나가지고 네. 제 리즈 시즈를 못 보여줬거든요. 가장 말랐을 때가 제가 그 개그 콘서트에서 황해라는 코너 할 때가 가장 말랐을 때거든요. 아니, 돌았니? 이래가지고 밥을 먹고 살겠니? 과학실에서 핵실험을 해서 많이 놀라셨죠? 제 리즈 시절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왜 웃으세요? 저 사람이 저기 왜 웃은 거야? 저 면도하고 해서 약간 좀 약간 맛이 나가지고 아닙니다. 내가 지금 고시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, 제가. 눈은 왜 행복해서. 아, 행복해서. 예비 남편분이 가장 좋아하는 표정이 이 표정. 아, 그렇죠. 아니요, 아니요. 아침에 부스스 일어났을 때 귀여워. 다 그냥 배울래. 자기짝이 있는 거야. 자기짝이 있는 거야. 다른 you mean the whole wide world to me. 난 이거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. 그럼요. 아주 재밌습니다. 라디오 하실 때 간식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? 노래 나갈 때 광고 나갈 때는 무조건 섭취를 해줘야 2시간 또 떠들 수 있거든요. 네.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수지의 가요광장. 아니 진짜 어제 인별그램 봤는데 이현희 씨 어제 맞죠? 그 드레스 뒤에 시상식이 탑모델이죠, 탑모델. 저 언니가 저렇게 멋있어요. 이런 분들이 이런 드레스를 입는데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나. 아니 뭐 어때요. 와, 근데 그래도 수지 씨 지금이 리즈라고 생각 안 해요? 저는 제 네. 리즈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제 리즈 시절은 개그 콘서트 황해 때였습니다. 네? 진짜 진심! 인기의 리즈? 아니 아니요. 그때 최저 몸무게였거든요. 아 진짜 그랬어요? 네. 그래서 사실은요. 그 리즈 시절을 좀 갱신해보려고 제가 오늘 밤부터 다시 공복을 시작했어요. 아 레스기리! 네. 리즈 뜻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얘기하는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항상 실패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. 네. 여자 사람 친구가. 네네네. 결혼을 할 때 엄청난 성공을. 진짜요? 결혼이라는 게 압박감이 있어서. 네. 그렇군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왕 남편은 나한테 넘어온 거잖아요. 예비 신랑. 이왕 지금 그리고 기사 다 났는데 어떻게 발을 빼겠어요? 그렇죠. 내 스스로. 아, 리즈 씨는 뭐 그냥 내가 내 만족하기 위해서. 그렇죠.